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국수처럼 드셨죠, 국수처럼. 배고파. 맞아, 저 싹쓸이 했었죠. 어머니, 그럼 이게 다 45만 원이네요? 뭐, 아들 잘 그거 해 달라고 이제 뭐. 아들은 아들이고. 그냥 대접. 아이고, 아니. 물고기 잡아서 체육관 채워달라고 이렇게. 오, 예. 두 마리, 몰라, 두 마리. 월세이다. 정태씨 일곱 마리죠. 일곱 마리? 너무 잘 낚았어요, 다들. 맞아, 맞아. 어머니, 이거 얼마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20만 원. 아, 이거 반값도 안 되는데. 하루도 일하고 와야지, 뭐. 어? 이 어디에서 주무신 거예요? 약간 우리 박수리 선생님 쪽인 것 같은데. 뭐야? 성수는 어차피 집에 왔으니까 집에 잘 거고, 저희 셋이는 뭐 여기 민박이나 좀 모텔 괜찮은 데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해관 같은 데 거기 또 얘기 좀 해주세요. 해관요? 응. 너무 되게 커요. 저기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누구 좀 자면 말동무도 하고. 야, 저런 소파 너무 오랜만에 본다. 진짜. 고풍스럽네요. 관장님. 여기서 주무셨어요? 저는 덕분에 진짜 편안하게 잘 잤어요, 관장님. 운동은! 여기야! 잘 쉬고. 호텔에서 잔 거예요? 아, 1등한 사람 호텔에 자고. 호텔이니까 좋냐? 네. 좋겠다, 야. 뽀송뽀송하네, 아주, 호텔에 자서. 일찍 올라. 네. 일찍. 진짜 오랜만에 엄마랑. 안녕하세요. 네,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네, 잘잤습니다. 너무 잘 자고요. 방은 따시고. 네. 마리가 따셔요. 아, 제가 잠을 잘못 잤나 봐요. 허리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 좀 허리 아프네. 잠을 잘못 잤나요? 잘못된 곳에서 자서. 아, 그래.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또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라 지압 매트인가 봐요. 꼭 있어. 그게 구강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시원한 건지 결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하게 잤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무리 봐도 45만 원어치를 먹고 우리가 그걸 15만 원어치밖에 못 갖고 와가지고 자면서 꿈속에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홍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 번 봤는데? 펼쳐봐. 펼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24시간에 3만. 그다음에 주차금은 주차까지.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진짜 유명한 친구가 와서. 인간화? 아, 그 친구 오면은 거제도 일대가 들썩들썩 하지 않냐. 유명인이요? 여배우. 아, 여배우는 여기까지 내가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가장 친한 동생이 한 명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운동 가르치고 했던 친구가 키가 알죠? 키가 엄청 크고 제가 그럼 이제, 일도 잘하겠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진짜. 그때 양 관장님이 가르치는 배우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있죠. 성훈 씨 있잖아요. 네, 성훈이도 있고. 예. 우빈도 요즘 활동하고 있어서. 김우빈 씨? 김우빈 씨. 네. 방탄소년단에 또. 방탄소년단 진 씨가 그만 좀 얘기하고 다니라고. 네.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팬들이. 팬들이 그만 얘기해라. 아.
그만 얘기인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도 물어봐서. 그만 얘기하죠. 네. 저도 이제 그만. 그만 얘기. 어머님 가게 홍보를 굉장히 좀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거제도까지 내려와서 사인회를 해주신다는 그치. 거잖아요. 진짜. 와, 진짜? 성훈 씨가 내려올 것 같아요. 김우빈 씨도 고향이 이쪽 아닌가? 아, 전주입니다. 전주. 아, 전주예요? 네, 전주. 아니, 성훈 씨가 고향이 대구예요. 아, 예, 맞습니다. 갑자기 쭉 내려오면. 네, 그래도 성훈이가 의리가 있어서. 의리 있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같이 광고도 찍으셨고. 네. 예, 절친 아닙니까, 또? 완전 친들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는 일단 가서 아침 훈련하고, 아침 훈련하고. 훈련은 안 빠지는구나. 와. 약간 코미디 소림사 뭐 이런 거. 파이팅! 파이팅! 진짜 웃겨. 어제. 어, 미스터 티. 김수현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너무 웃겨. 이제 전달했습니다, 성수한테. 김수현 대표님 꼭 한번 데려오려고. 실물을 네. 정말. 꼭 여기 그 상의 타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꼭 전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였나? 네네, 한 줄 이렇게 하고. 그래도 놀러 왔는데 어찌 보면은 또 운동을 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기도 했고 또 이 밥도 안 먹고 운동을 하니까 아, 이 아침부터 운동이 될까 싶기도 했어요. 아, 거제도 너무 좋은데. 어머. 아, 여기도 헬스클럽이 좋다. 다니네, 헬스클럽.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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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면 진짜인가? 네. 아파트 헬스클럽이죠. 아, 좋다. 오, 웬만한 거 다 있네. 야, 지금 이거 진짜로. 어떻게 해야 우리 여기는 트레이너가 없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주로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거예요? 여태 아주, 모르셨구나. 아, 저분 아주 그냥 그러네. 대박이었어요. 자, 알려주세요. 네네.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저기 올라가면은 턱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는 아, 이거 정상. 모르시는구나. 굳이 정상은 정상이고 비정상이고는 없고 근육에 따라서 뭐 이완과 수축이 일어나면서 그게 가동 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맞추시게 해서 올라오시고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일주일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당나귀기.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일주일에요?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 듣다 보면 돼요. 잠깐만, 성수쌤, 이쪽으로 진짜 지점 내도 될 것 같은데요? 관장으로? 아, 저는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내려온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 거제도에 기반이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원래 헬스클럽에서 일을 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 뭐. 저는 저 내려가봐도 상권을 분석 한번 해보니까. 네. 어느 정도 평수로 딱 해서 성수한테 하나 만들어주면 성수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열심히 할 것 같고. 성수, 뭐, 거제도, 정태, 뭐 창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고는 있어요. 좋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희 직원 수 한 명 줄여가지고 바꿔 맡기시려고 내려가라. 관장님 예전에 저보고 제주도 가서 필라테스 센터 제주도점 가서 관리하라고 하신 적 있으셨거든요. 자꾸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직원을 전부 각지에 보내실 예정인 것 같아요. 지점 약간 욕심 있어요. 거제도에 이런 그 헬스클럽 자체를 차리면 성수도 일을 할 수 있고 집도 가깝고 그래서 부모님도 자주 뵐 수 있고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거죠. 정태야. 예. 정태야. 예. 여기 주민 어르신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까 보게. 아, 역시 서울에서 온 트레이너들은 다른 거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다 끼고 해, 시키야. 여기서도 입으로만. 야, 원반 다 갖고 와. 야, 원반 다 갖고 와. 다 말인가? 원반 다 갖고 와. 조그만 거 빼놓고. 아, 운전 무서워. 같이, 같이. 예. 다 꽂아. 어우, 저거. 원판 무게는 500kg이래요. 500kg로 한다고요? 네. 양 관장님 보여주시겠죠? 그러겠죠. 네. 500kg면. 0.5톤이잖아, 지금.
정태! 예. 정태 보이죠? 와, 이거 말이 되나? 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에이! 어떻게 무서워. 와, 원래 이렇게 500kg씩 해요? 네, 무게일 때는 합니다. 파워레그 프레스 할 때. 아니, 저 정도는 이제 좀 보여줘야지. 관장님 한번 딱 보여주셔야지. 관장님 한번 딱 보여주셔야지. 저보다는 이제 여기서 일할 친구들이구나 생각하고 네. 보는 거죠, 어르신들도. 빨리 좀만 올리고 시작! 올라가나? 어? 이야! 내렸다가 그렇지. 내고 우와. 좋아. 이거에는 내 허벅지 터질 것 같아. 그렇지. 우와. 좋아. 오, 이거. 우와. 좋아. 오늘 훈련은 사실 근육 운동을 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좀 보여주기 식이 강해가지고. 맞아. 어르신들한테는 자세보다는 일단 무게가 많이 실려있으면 우와 그러시는. 오늘 유독 이렇게 고중량에 집착하셔가지고 아 저 생전에 500kg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미는데 진짜 차를 들어올린 것 같았어요. 와 진짜 500kg면 진짜 차다. 올려 밀어. 무슨 차다. 여기 지금 우리 2호점이야 임마 2호점. 귀여워. 너무 지정장이라고. 그냥 관련을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좋아 2호점 딱 바로 차려져 있고. 사탕발리. 아. 야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인다. 밀어. 예. 어 여기 거제도 바디빌 지점장이 아십니까? 어? 네. 아. 저 뒤에 어르신 보시잖아. 우리 지점장 어떤가? 새로운 지점장 어떤가? 보잖아 지금. 저 뒤에서 어르신들 혼자 쳐다보고 있다. 모두가 지켜보세요. 이 헬스클럽은 니 거다 이제. 어? 누구? 이게 또 김성수! 그렇지! 할 수 있어! 매일 또 김성수! 그렇지! 어머니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야, 여기가 분위기가 좋네. 많이 아프시죠? 많이 떨어졌네. 네. 정말 새로운 그림이었죠.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수건 필라테스를 가르쳐드릴 거예요.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손가락을 딱 찍혀서 가슴 앞에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쭉 밀어줍니다. 배꼽 바라보시고 두 팔을 상정 위로 귀 뒤로 쭉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팔꿈치를 앞으로 가져오셨다가 우리 뒷목을 길게 배꼽 바라보면서 밀어볼게요. 어우 힘들어. 우리 선생님. 어우 선생님. 유연하신가 봐. 와. 어 이거 책상만 없었으면 그냥 쭉 내려가는 건데. 아. 힘날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강수 씨 어머님은 필라테스 처음 받아보시는 거죠? 그렇죠. 처음 누가 받아보시는 정수리를 위로 쭉 잡아당긴다 생각하세요. 엉덩이 근육이 엄청 좋으셨네요, 성수 어머니. 네. 쭉 펴입니다. 성지, 자, 당겨볼게요. 더 가슴 앞쪽으로 당겨보시고, 이때 무릎을 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어깨 스트레칭하고 끝낼게요. 이 끝쪽 잡고, 귀 뒤로 쭉 넘겨주시고, 시원하게. 다시 가슴 앞에서. 귀 뒤로 쭉 넘겨주시고 턱 살짝 내리고 쭉 가슴 앞으로 빼면서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일로 오시죠. 아, 저기. 아, 제가 또 어머니 또 저희 또 너무 회를 맛있게 해주시고 제가 또 고기 대접하려고. 대접하는 거예요? 저기. 네. 어제 무한리필? 가시죠. 정수 어머님이 회도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푸짐하게 대접을 해주셔서 스테이크를 어머님한테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와. 굳이 거제에서 스테이크를? 오! 오, 대박! 아, 진짜? 거제도 해? 제가 또 어머님 또 저희 또 너무 회를 맛있게 해주시고 제가 또 고기 대접하려고. 대접하는 네, 거예요? 저렇게. 네. 거제 무한리필? 가시죠. 제가 또 고기 대접하려고 네 이쪽으로 네 이제 가시죠. 오 진짜 어이구 다리에 짧은가 못 걸린다. 오 아
오, 대박. 아, 진짜? 거제도에? 슈아스코.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파인애플 같은 재료를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숯불에 구운 브라질 전통 요리죠, 이게. 아, 여기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게. 아, 여기가 되게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여기도 무한리필입니까? 아유, 무슨 무한리필, 무한리필. 아, 무한리필 아니고. 어디 가셨나? Welcome, welcome, 브라질 분이네. 진짜 브라질이에요. 저 뒤에도 브라질 분이야. 브라질 현지인들이 다 운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거제도예요? 그럼 저 안은 다 브라질 사람이에요. 이야, 아, 브라질이라고요? 네네. 네. 와, 대박. 저 20평만큼 진짜 브라질 간 것 같아요. 메뉴 타면 뭐라 그래? 메뉴 리스트. 영어로 뭐라 그래? 메뉴판이 영어로 뭐냐고요? 나 얼마 전 어떤 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영어로 뭐라 그래가지고 바보 아니야? 이랬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네, 여기. 하지, 근데 여기는 무한리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 아,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어. 엄청 조그맣게. 엄청 조그맣게 써있네. 뭐라고 무한리필이야? 야! 아, 이건 아니지! 대박! 무한리필. 아, 말도 안 돼. 가서 브라질 식당이 무한리필집을 찾았다고요? 브라질 무한리필 드셔보셨어요? 아니, 아니요. 처음이야. 아니, 거제도 브라질 무한리필이 하나도 안 맞아.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여. 야, 이 무한리필집은 끝이 없구나. 무한리필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난 무시한 적이 없어. 씨, 이게 놀라는 거예요. 정말 저 고기 진짜 제가 저기서 고기 먹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관장님. 운동 안 하는 이유를 알겠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왜 전국에 있는 무한리필집을 찾으려면 아니 시간이 없어 지금. 무한리필 앱을 만들어 봐. 오. 대박 날 것 같아. 아, 근데 아, 이건 많이 나온다. 아이디어. 양치승 무한리필 앱. 아, 뭐 이렇게 똑똑해 사람이. 아버님 저 뭐 떠오르네. 오, 사업은 되는 거. 오, 장난 아닌데. 엄청 조그맣게. 엄청 조그맣게 있네. 어, 저. 네, 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놀랐죠. 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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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 쫄면. 쫄면이 왜 나와, 여기서? 쫄면? 쫄면? 아니, 영원. 브라질집 쫄면. 이게 브라질은 영원지 모르니까 뭐 말만 하고. 아니, 불안하더라고. 아니, 뭐라는지 모르겠어. 너무 웃기다. 너무 쌤뚱맞다. 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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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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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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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이라는 쫄면. We will provide the churrasco to you one by one. 아, 계속 한 번씩. Yes, we have a seven different kinds of churrasco. 아, 네. When you cut, when it will be cut with a knife, please hold it with this. Okay. 찢겨 넣어라. Okay. Because of this, we have different kind of drinks. Drink is a drink. Drink many drinks. Drink. 드링크. 돈 줘야 되는 게 뭐라 해? 돈. Drink money. Drink money. Yes. Drink money. 음료수 넣은. 아, 너무 웃겨. This is money. Different. 아, water. 와, 말하는데 0.1초도 안 걸려. Okay. Okay, I see. Thank you. Please wait 5 minutes. We will provide the food. Okay. Enjoy your salad. Okay.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아, 너무 좋다. 샐러드 봐도 그냥 무료야. 저거 뭐 다 작살났지 뭐. 아, 머리가. 머리가 하얘. 뭘 했다고 머리가 하얘. 그냥 머리가 아파요. 아, 뭔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언어에 대한 이런 게 별로 좋진 않아요. 설명? 설명? 설명. Explanation. 느리고 뭐니? 느리고 뭐니? 워라. 오케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관장님이 사주시는 거죠? 아니, 당연하지. 어머님이 어제 주셨는데. 얼마예요? 내가 조금 맥이 비싸졌어. 작은 집이에요? 뭐야? 우와, 비싸다. 어, 36,000원. 1인당 36,000원 엄청 비싸.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와, 맛있겠다. 브라질 바베큐 유명하죠. 처음에 스테이크가. 오, 와.
정도면 스마트폰 돼야지. 저렴한 거다. 그럼. 드시죠. 잘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어머니는 거의 지금 처음 드시는 거겠다. 브라질 라면. 아니면 집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 아니요, 너무 착해요. 약간 어머님이 있어서 약간 이미지 관리하신 거예요. 그러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도구를 잘 사용하는 편인데. 도구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죠. 원신은 아닌데. 아니, 웬일로 잘라 드십니까? 너무 커. 그리고 이런 데서는 여러 분들도 있는데 경만스럽지 않아요. 이런 데는 예의 있게. 어, 어색해. 아, 저 손가락은 너무 오바다, 이거. 새끼 손가락은. 어색한데. 뭐야? 누구야, 이거? 누구 손이야? 성수, 성수. 아, 저희 책도 진짜 맛있더라. 장갑 끼고? 장갑 끼고? 뜯어먹는 거 아니겠죠? 설마. 다 썰어놓는구나. 누가 하게? 손을 먹는 걸 좋아해. 거의 양손살. 와, 걔 이렇게 바로 들어갈까, 저렇게. 와. 그, Mr. This is the Brazilian drinking. 여봐요. 아,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듣고 나서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몰아든다고 얼렁뚱땅 돈 받을 수 있어서. 설명은 그래.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 아니, 옆에 어머니도 계신데 엄마가 드시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 어머니 아니, 드시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 드시는 거를 본능적으로 나오는구나. 본능적으로. 아, 본능적으로. 돈 나갈까 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각보다 3만 원 중반대래서 지금 벌써부터 지금 아, 스트레스가 그치?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추가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싫은 거지. 아니, 그것도 스트레스지만 예. 저분이, 저 사장님이 오랜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음료들 이런 거잖아요, 아마, 미국 사람이. 왜냐면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노래를 몇 번을 한 거야? 깜짝 놀라지 마세요. This is the Brazilian drinking water. Do you like the water now? We will give you service. 와. Give you service. 응? 서비스. 서비스. 그럼 노노노 해야지, 원래. 안 해도 모르겠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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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서비스, 예, 서비스. 브라질리안 사이다. 나라 망신이야. 아, 정말. 갔었네, 진짜 인정한다. 몰랐어. 야, 일어나고. 아니, 감사한 마음 표현해야죠. 고맙다는 말을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예의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브라질리안 사이다. 사삼이구나. 체리맛. 웰치즈, 웰치즈. 웰치즈, 오케이. 형, please. 브라질 체리맛. 체리맛. 맥주 아닙니까, 맥주? 맥주 섞인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럼. Hey, yes, sir. He yes. call you. 어? He call me. He 모른 척 하고 있어. He called you. 전화 끊었어. 전화 끊었어. 아, 못 알아듣지. 아, 정말.
저희가 코미디로 나가야 돼.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별로 웃기지도 않아요,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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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일했던 데가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 소통할 정도는 하고 있어요. 야, 그냥 로봇이 아니에요. 외국어 기능도 탑재되어 네. 있는 로봇이었어요. 만능 로봇이에요, 네. 만능 로봇. 네. 물어봐. 와, Where are you from,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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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Meat is Australia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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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and pork is Brazilian. Brazilian. Yes. Chicken하고. Yes. Chicken. Chicken. Chicken하고 또. P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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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k 했던 돼지가? 돼지 pork. 돼지 pork. Pork 했던 돼지가? 돼지 pork 했다는데. 운동한 돼지 벌크 했다 벌크. 아, 정 원장이 진짜 보고만 있었네. 직원들의 반응이 재밌어서 어떻게 의사 소통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와. 생각보다 젊잖아요, 동 원장님이. 말이 없어요. I printed Japanese language in this can. This company sell this drink. 야, 그래 동 원장한테 좀 물어봐라. 아이고 나. 원장님 되게 영어 잘하시네요. 아, 이거 얹었는데 꽁 돌렸네. 아, 여기서 오케이, 땡큐. 와우. 브라질 바베큐의 특징이죠, 이게. 소도시. 소도시. 이런 게 무한리필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야, 저게 무한리필로 나온다니. 와. 와. 우와. 아, 본인이 먹을 만큼 뜯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진짜 많아. 가르리스 아주 맛있겠다, 진짜. 땡큐, 땡큐. 와. 여기 진짜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머니도 너무 좋으셨겠네요. 네, 어머니 좋아하셨죠. 짜들하고 혼자서 가니까 좋죠.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죠. 양반장님이 저런 건 잘하셔. 어머님, 혹시 스테이크 자주 드세요? 한 먹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진짜요? 어른을 생각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기특해. 돈 보니까. 아, 네. 제가 좀 더 잘 벌어서 어머니가 못 드셔보신 걸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샐러드 가지러 갈게요. 네. 뭐야? 이거 이것도 판매를 하는 거예요? Excuse me. Can I try this? I love it. You like it? Yes. Okay, no problem. 나 페스티벌 되게 좋아하는데 브라질에 있는 삼바 페스티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 바디가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관장님. 우산도 입어가시고 브라질 보내주세요. 삼바 축제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려. 야, 삼바 축제 메인 같다. 응. 아! 좀 바꾸셔야겠네요. 이거 대회 의상 아니에요? 대회 의상.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I printed Japanese language in this can. 오, she's so beautiful. I want to go to Rio Carnival. Ah, you want to go to Rio Carnival. Money 없어요. Next time. Next time you make money. And here is Cristo Rey in Maracana in Brazil. Oh, in Brazil. 알아서 울고 왔어. 이제 웃어 그냥.
서로 각자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제약을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각자의 말을. 내가 무한리필집에 오면은 밥 먹을 때 머리가 안 아팠는데. 항상 마음 편하셨잖아요. 편한데 여기 소화가 안 되네. 이거 넘어가겠다. 뭐? 소화 안 된다면서요? 브라질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 어? 코리안 걸뱅이. 코리안 걸뱅이 보여주는 거야. 박수를 치는 봐. 아, 고기 선양하셨네요. 짬바 축제보다 재밌다는 걸뱅이 쇼. 따봉. 따봉. 야, 이거. 나왔다 들어간 것 같잖아. 여기 막 미끼하고 막 이렇게 먹으니까 아 걸레기지 걸레기. 어우 이게 대단했어. 그건 유명하신 겁니다. 그냥 이제 그런 게임이다 그냥. 어르신들 그랬어요. 저 산골뱅이. 산골뱅이. 골뱅이 너무 많아 지금. 아직 있으세요? 252. 네, 넣어있어요.